치매는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냄새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치매의 신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환자와 일반인에게 눈을 가리고 바나나와 양파, 초콜릿의 냄새를 맡도록 했습니다. 냄새 난 거야. 네. 난못 맡았나 게. 바나나 냄새. 네. 모르겠어. 양파. 네. 이처럼 치매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후각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히 왼쪽 콧구멍으로는 냄새를 거의 맡지 못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치매 환자와 일반인 133명에게 땅콩 버터를 이용해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은 좌우 후각 기능의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차이가 아주 심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학의 연구에서도 치매 환자의 후각 기능은 같은 나이대 일반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비밀은 후각 세포가 뇌신경 세포 그 자체라는 데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왼쪽 후각 기능을 좌우하는 좌측 뇌해마 부분에서 퇴행이 먼저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왼쪽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기 힘들다 병이 진행될수록 양쪽 모두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후각 세포는 바로 뇌 세포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일어나는 치매에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해 주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익숙한 냄새를 갑자기 맡지 못한다거나 왼쪽 후각이 오른쪽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면 치매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치매는 아직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코에서 10cm 정도의 거리에서 평소 익숙한 냄새를 맡지 못한다면 치매 초기를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축농증이나 비염 등 다른 코 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